예, 이어서 다음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유례 없이 항변하지만 부정하는 정신과는 반대다. 예, 아까 다이너마이트, 망치 뭐 이런 말씀 드렸는데 실제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서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발견했다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뒤에 좀 뒤에 나오는데 사실 발명에 가까운 그런 행위입니다. 그런 점에서 긍정하는 정신입니다. 긍정이란 건 이것도 이제 종종 니체 사상에서 오해되곤 하는데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긍하는. 그래서 이제 현실에 아무런 어떤 개입도 하지 않는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가령 악취를 느꼈다면. 악취를 느꼈다면 그 악취 나는 것을 제거하고 좀더 향긋한 그런 곳으로 바꾸는 것. 이런 것들이 니체의 방식이죠. 계속 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유례 없는 복음 전달자다. 이런 복음이란 표현은 성경적인 그 표현이긴 하지만 비종교적인 의미에서의 복음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철학이 사실은 다른 한편으로 복음이기도 하죠.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지금껏 개념이 없는 높은 과제를 난 알고 있다. 아직 개념이 없대요. 최초의 명명자가 되는 거죠. 나로부터 비로소 희망이 다시 존재한다. 이런 희망에 관한 얘기는 자라투스트라를 보면 참 절망적입니다. 쇠퇴가. 그거에 대한 어떤 반전, 이런 걸 도모하는 거다. 그렇게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이 모든 점 때문에 나는 필연적으로 재앙의 인간이기도 하다. 재앙이란 건 어떤 관점에서? 이게 중요하겠죠? 바로 기존의 모든 가치 있던 것이라고 여겨졌던 것의 관점에서는 그걸 일일이 다그 재평가하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앙이기도 합니다. 자, 진실이 수천 년의 거짓말과 싸움에 돌입하면 요동이 일어나고 꿈도 꾸어본 적 없는 지진의 경련과 지각 변동이 있게 될 테니까. 자, 이 지진의 경련과 지각 변동 결국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어떤 바탕들, 이게 이제 다 무너지는 겁니다. 새로 건설되는 거죠. 네. 지진은 이 현재 이 땅에 잘 적응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과 그런 존재에게는 필연적으로 재앙이죠.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관점을 좀 뛰어넘게 되면, 어쨌건, 지구의 어떤 새로운 형성입니다. 근데 실제 뭐 인간이 저기 지진 뭐 이런 거 당하면 끔찍하죠. 그래서 이제 그걸 바로 연결시킬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가치의 문제입니다. 가치.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 행동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어떤 신조로 삼아서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가치들, 그런 가치들이 이제 완전히 지각변동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정치의 개념은 정치, 폴리틱. 저번 시간에 조금 얘기했어요, 제가. 정치 개념은 정신들의 전쟁으로 완전히 흡수되고, 그러니까 정치란 거는 정신들의 전쟁이래요. 멋있죠? 정치는 정신들의 전쟁이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고 또그 언론을 접할 때마다 등장하고 있는 그런 정치. 네, 그 정치인 건 맞아요. 근데 그건 니체가 보기엔 작은 정치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신들의 전쟁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랄까요?
정신들이 가치를 놓고 전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존의 그 가치들, 이것들 사이에서의 어떤 땅따먹기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근데 니체는 그게 아니라 정신들의 전쟁이다. 나와 너의 어떤 생각의 싸움이다. 그렇게 규정하는 거죠. 굉장히 흥미로운 규정입니다. 계속 마저 볼게요. 이제 정치 개념은 정신들의 전쟁으로 완전히 흡수되고, 옛 사회의 모든 권력 구조는 공중에 흩어진다. 뭐 이거 혁명하자는 거죠. 근데 어떤 혁명이냐? 바로 생각의 혁명, 가치의 혁명입니다. 근데 사람이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결국 행동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것이 타인에게 전염되면, 전파되면, 영향을 주면 결국은 사회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제 니체는 이런 걸 꿈꾸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모조리 거짓말에 기초하고 있었다라고 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진실의 정치, 뭔가 이제 그런 것들이 있게 되는 거죠. 자, 지상에 한 번도 없던 전쟁이 있게 될 것이다. 나로부터 비로소 지상에 큰 정치가 있게 된다. 자, 이큰 정치, 우리가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위대한 정치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여기 어떤 위대함이라는 게 개입되기에는 좀 과장돼 있는 것 같아요. 과장. 작은 정치, 큰 정치, 뭐 이런 거지. 뭐 위대한 정치가 있고 뭐 뭐랄까 반대가 뭘까요? 협소한 정치?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큰 정치입니다. 큰 정치는 정치 개념을 바꾸는 거다. 어떻게? 정신들의 전쟁으로. 네, 그게 이제 큰 정치고요. 결국은 사상가가, 이런 철학자가 가장 큰 정치를 수행하는 거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인간이 된다는 그런 운명을 위해 공식을 바라는가? 그건 내 자라투스트라에 있다. 자, 인간이 된다란 말도 이제 성경에서 예수가 사람의 아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결국 그런 부분하고 연관되는 표현이라고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자, 인간이 된다는 운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때 인간은 니체의 그 맥락으로 보자면 초인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인간인 거지, 마지막 인간이라고 부르는 그런 인간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도 여러 가지예요. 초인도 역시 인간은 인간입니다. 왜냐면 한 끝에 인간이 붙어 있어요. 나중에 이제 보시고요. 자, 자라투스트라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자, 그리고 선과 악에서 창조자이길 바라는 자는 우선 파괴자여야 하며 가치를 파괴해야 한다. 이해되시죠? 가치의 파괴와 동시에 창조자. 그러니까 선과 악이라는 표현은 가치라는 말의 어떤 다른 표현이에요. 니체는 비슷한 의미로 이 가치, 도덕, 선과 악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리고 선과 악에서 창조자가 된다는 것은 기존의 가치를 파괴하고 또는 재평가해서 선별해내는 작업 자체가 사실은 창조죠. 왜냐하면 기존에 다 한 무더기로 존재하던 걸 이제 새롭게 편성하는 그 작업이니까 그건 창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 안에 지금 동그란 원을 제가 그렸는데 이런 것 안에 존재하던 것들을
암말리 문제가 끝까지 꽉 채웁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존재하던 것들을 새롭게 골라내서 이렇게 묶는 거예요. 그리고 또그 바깥에 있던 것들도 같이 묶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존재했던 어떤 가치, 또 다른 말로 한 마디 더 저기 보태자면 행동, 행동 규칙. 이렇게 행동할 거야 라는 거에 기준이 되는 거. 행동의 기준. 그런 것들이 바뀌는 거예요. 자, 빨간 원에서 지금 파란, 초록색으로 제가 그린, 다시 오자면. 이 어떤 그 도형 안에 있는 것들, 가치 목록, 이게 바뀌는 겁니다. 나중에, 영어로 하면 이제 태블릿인데요. 태블릿 그 뭔가 써 있는 판이죠. 석판 같은 거, 이게 이제 태블릿인데, 그 태블릿에 적어 넣는 내용에 해당하는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새롭게 쓰는 거나 다름없어요. 기존 걸 재활용하고 다시 가져다 쓰는 거지만 결국 그거는 새 목록을 작성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계속 좀더 보면요. 이렇게 최고의 악은 최고의 선에 속한다. 이 최고의 악은 이 파괴하는 그 순간, 그 기존의 그 가치의 입장에서 느끼는 그 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최고의 선, 새로운 가치 목록의 관점에서는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선인 거죠. 이 선은, 하지만 이 선은 창조적이다. 이 과정, 요 그림을, 떠올리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단연코 나는 여태까지 있었던 가장 무서운 인간이다. 가장 무서운. 왜 무섭겠어요? 지금까지 의지했던 가치가 다 무너지니까. 마치 땅이 꺼지는 것 같은 그런 일을 벌이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내가 가장 선행을 베푸는 자가 될 거라는 걸 배제하진 않는다. 복음의 전달자라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 선행은 새로운 가치의 관점에서 베푸는 선행이죠. 나는 내 파괴력에 상응하는 정도로 파괴 시의 쾌를 알고 있다. 내 힘과 이 파괴의 쾌. 이게 이제 같이 간다는 겁니다.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 이 창조라는 말로 여기 바꿔보세요. 창조력에 상응하는 정도로 창조 시에 쾌를 알고 있다. 자, 이 파괴는 그냥 부숴서 다 잿더미로 만드는 이런 파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반을 다진다. 네. 그래서 그 위에 새로 건설하는 거죠. 그것이 주는 쾌인 겁니다. 부수는 쾌. 이렇게 이해해서는 곤란하겠죠. 이두 경우에 나는 부정하는 행동과 긍정하는 말을 분리할 줄 모르는 내 디오니소스적 본성에 복종한다. 자, 디오니소스의 의미가 뭐냐? 이 문장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디오니소스의 특징은 비극의 탄생 시절에 니체가 발견한 그 디오니소스보다 훨씬 발전하고 개선된, 개량된 그런 디오니소스입니다. 그러니까 비극의 탄생에는 이런 그 생각이 설사 나온다 하더라도 조금밖에 안 나와요. 흔적이라는 예감 수준으로 나오는 겁니다. 본격적인 디오니소스는 대체로 보면 자라투스트라 그 시기, 그쯤부터 나오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의미가 뭐냐? 부정하는 행동과 긍정하는 말. 이게 같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행동, 하나는 말. 주석을 잠깐 볼까요? 그렇게
부정하는 행동은 나인툰, 긍정하는 말하기는 야자겐, 이렇게 표기하고 있는데요. 앞에 거는 부정, 나인, 하고 행동, 툰, 이게 결합이고요. 후자는 긍정, 야하고 말하기, 자겐의 결합입니다. 영어에서는 어떻게 이걸 번역하냐면요. 몇개 이제 그 대응되는 거니까 한번 같이 보세요. Doing no, saying yes. 또는 no doing, yes saying. 또는, 뭐, 그 비슷한. 이게 이제 no와 yes를 작은 그 소문자로 적은 거죠.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고요. 프랑스어에서는 le faire, negateur. le dire, affirmatif. 그러니까 faire는 영어로 행동이에요. The doing, negative. The saying, affirmative. 네. 자, 그러니까 대략 이 긍정과 그 부정의 그 의미, 네. 부정하는 행동과 긍정하는 말, 결국 행동으로 부정하고 있지만 파괴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건 뭘 위한 거냐? 긍정, 즉 창조를 위한 거다. 그렇게 연결시켜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는 최초의 비도덕주의자다. 일종의 선언입니다. 뭐 최초인지 알게 뭐예요. 그러나 이제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나는 탁월한 파괴자다. 이 파괴자가 기존의 도덕의 관점에서 비도덕을 추구하는 거고요. 결국 새로운 도덕을 창시한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내 입에서, 최초의 비도덕주의자의 입에서, 자라투스트라라는 이름이, 이제 요 이름 밝히는 게 지금 우리 과제죠. 앞에는, 우리, 오늘 처음에는 그 역사적인 자라투스트라를 얘기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이 등장인물, 니체가 제목에 등장시키고,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하나의 주인공, 캐릭터로서의 자라투스트라. 자, 이 이름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아무도 내게 묻지 않았지만 물었어야 했다. 역사에서 저 페르시아인의 엄청난 독특함을 이루고 있는 것은 그것과 정확히 반대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역사상 인물인 그 자라투스트라, 조로아스터와 이 니체의 인물인 자라투스트라는 반대다. 정확히 반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라투스트라는 만물의 전동장치에서 작동하는 참된 부품을 선과 악의 투쟁에서 최초로 보았다. 자, 그러니까 선과 악의 투쟁에서 이 참된 부품을 봤대요. 이걸 작동시키는. 그러니까 선과 악이 싸운다라는 게 만물의 원동력이라고 보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도덕, 즉 선과 악입니다. 도덕을 형이상학적인 것으로, 즉 힘, 원인, 목적 자체라고 번역한 건 그의 작품, 자라투스트라가 만든 작업이자 작품이다라는 겁니다. 자, 힘, 원인, 목적 자체, 그러니까 만물을 움직이게 하는 그 무엇이니까 힘이자 원인이자 또 목적이기도 하죠. 목적이 왜 작동시키는 근거냐? 저렇게 가기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 가는 그 길을 인도하는 거죠. 목적도 그래서 원인이 됩니다. 자, 그러나 물음은 근본적으로 답이었으리라. 자, 이 물음 또는 문제, 문제가 더 어울리겠죠. 왜냐하면 이제 이 자라투스트라가 조로아스터가 도덕을 만물을 움직이는 원인이다라고 한건 문제가 있다, 그 맥락으로 봐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오히려 답이었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저 가장
숙명적 오류인 도덕을 창조했다. 자, 오류예요. 그게 도덕입니다. 근데 그걸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창조했다라는 겁니다. 선과 악은 오류예요. 자, 근데 이제 그 도덕을 창조했고, 그러니까 도덕이 만물을 움직이는 원인이다라고 제시한 겁니다. 자라투스트란. 근데 그 점에서 그는 그 오류를 최초로 인식한 자임이 틀림없다. 자, 그 인식했다라는 게 뒤에서 이제 좀더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에 대해 그는 그 어떤 사상가보다 더 길고 더 많이 체험했다. 오류를 최초로 인식했다. 도덕이라는 오류를 최초로 인식한 자임에 틀림없다. 자, 그 구절 먼저 조금 보겠습니다. 자, 이 최초로 인식했다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게 이제 첫 번째 쟁점이고요. 두 번째는 틀림없다라는 게 이제 또 하나의 쟁점입니다. 독일어에는 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는 여기 머스트, 무스가 이거예요. 같은 겁니다. 여기도 머스트, has to, have t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어에는 doit 다 이제 같은 뜻이에요. 영어의 머스트 라고 이해하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must에는 그두 가지 뜻이 있잖아요. 하나는,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의무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뭐임에 틀림없다. 라는 강한 추측이 있습니다. 거의 확신에 가까운 추측이에요. 과연, 그렇다면, 이 틀림없다. 라는 표현이, 자여야만 한다, 라고 해석될 때와 굉장히 차이가 크다는 걸 우리가 직감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그는 그 오류를 최초로 인식한 자여야만 한다. 자, 근데 그 앞에 뭐예요? 숙명적인 오류인, 가장 숙명적인 오류인 도덕을 창조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다시 그 내용을 앞뒤 관계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자라투스트라는 저 가장 숙명적 오류인 도덕을 창조했다. 따라서 그는 그 오류를 최초로 인식한 자여야만 한다. 요게 이제 하나고요. 최초로 인식한 자임에 틀림없다. 이제 이렇게 둘로 나뉘는 겁니다. 두 번째 쟁점은 아까 최초로 인식한 이라는 표현입니다. 인식이란 말은 독일어로는 에어켄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어켄넨. 영어로 하면 어느 정도가 될까요? 노우는 좀 약한데요. 우리말은 인식에 해당합니다. 그 말을 사용할 때.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영어로 이 말을 어떻게 옮겼느냐? recognize, acknowledge, 또 recognize 이렇게 옮기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어는 reconnaître, recognize에 완전 대응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 이 유럽어의 그 바탕에 있는 기본 그 어근에 해당하는 요 리, 다시라는 거죠. 다시 여기 다 불어 영어 다 다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리 그게 여기에 없어요. 독일어에. 그러니까 독일 그 프랑스어로 하자면 그냥 꼬네트르
맞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하자면 cognize는 좀 어울리지는 않는데요. know입니다. know. act 그러니까 덧붙여서 knowledge 안다 그게 아니라 그냥 바로 단박에 아는 겁니다. 보통 recognize를 번역할 때뭐 여러 가지 가능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재인식 또는 뭐 인정 이미 알고 있는 걸 다시 확인하는 거 그런 정도로 가거든요. 과연 그렇다면 다시 돌아오자면 자라투스트라는 저 가장 숙명적 오류인 도덕을 창조했다. 따라서 그는 그 오류를 최초로 재인식한, 확인한 자임에 틀림없다 또는 자유해야만 한다. 네 가지 조합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 중에서 저는 그 오류를 인식한 자임에 틀림없다라고 이제 번역한 거죠. 하나 인식, 하나 틀림없다. 자, 거기에 대해서 저기 뭐가 쟁점인지 혹시 확실하게 납득이 안 가는 분은 저기 영상을 잠깐 멈추고 생각을 조금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실시간으로 계속 진행되는 얘기니까 그두 가지 쟁점이 있다 정도까지는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시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선 오류이긴 하지만 그 도덕을 자라투스트라가 창조했다. 그래서 그 도덕이 즉 선과 악이 또 선과 악의 투쟁이 이 세상을 움직인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엔 뭐였지? 라고 모르는 상태였다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자라투스트라가 얘기하는 순간, 아, 이런 거지라고 사람들이 알게 돼요. 인식이란 말이 이제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류를 인식했다라는 건 오류가 오류라는 걸 인식했다라기보다는, 예? 오류가 오류다라고 인식한 게 아니고요. 오류라는 것, 즉, 이 경우 선과 악, 이거를 처음으로 자기가 캐치했다. 자, 무에서부터 유를 만들어낸 거예요. 세상은 원래 선과 악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자라투스트라는 선과 악에 의해 움직인다라고 발명한 거예요. 근데 그 발명은 인식입니다. 알아챈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려준 겁니다. 자, 그런 논리, 창조와 인식과 그 니체는 이제 사랑을 같이 결합합니다. 이런 것들을 동일한 걸로 생각해요. 보통 창조라고 하면 인식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니체가 말하는 인식은 있는 거를 흠결 없이 결백하게 그대로 내 안에 받아들이거나 하는 뭐 그런 종류의 활동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중에 니체가 그 자라투스트라 본문에서 그런 얘기해요. 근데 결백한 인식 그런 거 없다. 애초에 인식은 창조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식이 그러니까 인식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떻게 가능하면 가장 정확한 인식을 할까? 데카르트는 인식의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하고 그런 식으로 갑니다. 근데 니체는 그게 아니에요. 인식은 창조이자 발명입니다. 크리에이션이고 인벤션이에요. 창조이자 발명. 이 인식은 존재하게 만드는 어떤 행위, 활동, 이런 걸 통해서 뭔가가 최초로 생겨나게끔 하는 그, 작업입니다. 그래서 인식의 가장 탁월한, 활동가는 예술가입니다. 자, 예술가의 인식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술가는
무정형, 무질서의 어떤 재료, 이제 카오스라고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뭔가를 건설해냅니다. 창조해냅니다. 근데 그 창조된 것과 저기 동시에, 그 창조 행위와 동시에 그것이 무엇이다라는 인식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없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알지 못합니다.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럼으로써 그게 무엇이다라고 얘기하게 하는 그런 작업. 이게 이제 인식이다. 그런 거죠. 자, 설명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말씀드리면서, 잘 설명드렸는지 확신할 수는 없는데요. 뭐이 비슷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다시 우리가 저기 살펴보면 되니까 잘 모르겠으면 제그 설명을 한번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그래 다음번에 좀 알아보자 이렇게 해도 좋고요. 또 저한테 그 단체방이나 이메일로 문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도덕이 오류인데, 그 오류를 만들어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가 진행됩니다. 분명 역사 전체는 이른바 도덕적 세계 질서라는 명제에 대한 실험적 반박이다. 대안이 빠졌네요. 명제에 대한 실험적 반박이다. 그러니까 실험적으로 또는 실증적으로 세계가 도덕적으로, 즉 선과 악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 그러니까 오류인 거죠. 자라투스트라의 인식이. 이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자, 이 도덕을 창조했고, 창조했기 때문에 그게 오류임을, 어떤 오류를 창조한 최초의 사람. 그래서 이제 오류를 인식한 최초의 사람. 근데 역사는 그 오류가 오류라는 거를 인식하게 해준 거죠. 그게 첫 번째 측면이고요. 두 번째 측면은, 이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자라투스트라가 그 어떤 사상가보다 더 진실하다는 것이다. 그의 가르침, 그리고 그것만이 진실성을 최상의 덕으로 삼는다. 진실하다는 거, 거짓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라투스트라의 어떤 신조 같은 겁니다. 자, 말하자면 현실 앞에서 도망가는 이상주의자들의 비겁함과는 반대다. 현실 앞에서 도망간대요. 현실에 뭔가 불만, 불만스러운 게 이제 목격되면 재빨리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현실은 나빠, 그렇게 가버리는. 자, 근데 자라투스트라는 사상가를 다 모은 것보다 더 많은 용감함을 체화하고 있다. 용감하대요. 그게 또 몸에 새겨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화를 잘 쏘기. 이것이 페르시아적 덕이다. 자, 진실을 말하고 화를 잘 쏘기. 이제 말도 잘 타야겠죠? 바로 헤로도토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페르시아인들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5세 소년을 20세까지 세 가지만 교육한다. 말타기, 활쏘기, 그리고 진실하기. 바로 이제 페르시아인의 덕목이 그런 것들이란 겁니다. 나를 이해하는가? 진실성에서 출발해 도덕의 자기 넘어서기. 자신의 반대 안에서, 즉, 내 안에서. 니체입니다. 도덕주의자들의 자기 넘어서기. 그러니까 도덕주의자들 자신의 반대 안에서, 즉, 니체 사상을 통해서 자기 넘어서기. 이게 좀 번역이 어색한데요. 자기 극복,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자기 극복도 좋은데, 이 넘어선다라는 말이 어감이 좋아요. 나중에 이제 초인이라든지 이런 개념하고 관련해서 이 말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더 해명
될것 같습니다. 뭐 자기 극복이지만 자기를 넘는 이 활동. 근데 도덕이 자기를 넘는 방식은 진실성이고, 도덕주의자가 자기를 넘는 방식은 니체 혹은 자라투스트라의 사상이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내 입에서 자라투스트라라는 이름이 뜻하는 바다. 그러니까 앞에는 도덕의 발명자고 두 번째는 진실하다. 이두 가지가 결합되면 결국 도덕의 오류가 오류라는 게 확인될 수 있다, 인식될 수 있다까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자, 인식과 창조, 이 개념 되게 어려운 건데요. 나중에 한번더 성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쉬고 계속 마저 조금 봐도 될것 같은데요. 8시 27분이니까 8시 35분에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